안녕하십니까. 제퍼리입니다. 드디어 제가 이제 투싼 1.6 터보 모델을 드디어 시승하는 날이 왔습니다. 이 투싼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전시회 가가지고 한번 외관이라 이런 거 쫙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말 현대를 먹여 살린 그런 차입니다. 이게 2022년도 글로벌 탑10 판매량이 들어가는 차량이에요. 분명히 이 영상이 올라가면 또 투싼에 대한 엄청난 욕들이 많이 올라올 텐데 전 세계 사람들은 좋아하는 차란 말이에요. 이게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건지, 특히 유럽 사람들 또 북미 사람들은 이 차를 왜 이렇게 사랑을 하는지 제가 이걸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느껴보려고 나왔고,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고 가장 기본 모델 시작 가격이 이제 2,771만원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옵션 좀 넣고 3,000만원대에 많이 사는 차인데 그 정도라면 정말 가성비를 위한 어느 것 하나 잘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은 그런 차량을 딱 만들어냈단 말이에요. 특히 유럽의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우리는 멋을 좀 중요시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게 잘 팔려요? 그랜저, 소나타, 이렇게 좀 뭔가 겉으로 봤을 때도 멋있고 많은 옵션이 들어간 이런 좀 국내용 자동차, 이런 것들이 좀 잘 팔리잖아요. 그래서 도로에서 멋을 보이려면은 전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 차는 크기를 또 봐도 알겠지만 전폭이 일단 1865mm, 골목 다닐 때나 막 좁은 길 다닐 때, 막 주차할 때 이럴 때 되게 좀 편안한 차예요. 일단 제가 오늘 이번에 주간주행등을 한번 켜봤어요. 이거 히든 주얼 램프라고 해가지고 이게 껐을 때는 그릴 같은데 아닐 때는 이렇게 불빛이 나오잖아요. 전작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번엔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. 전에 거는 요게 대수가 더 많으면서 뭔가 좀 요상하면서 이쁘다란 말이 한 번에 안 나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이게 정리가 되었잖아요. 이렇게 하나로 정리가 되면서 요번엔 불빛이 나와도 요번에는 생각보다 괜찮게 잘 만들었다. 가성비를 택하는 모델이긴 하지만 디자인에서도 이전 모델과는 다르게 좀 멋을 낼 수 있겠구나. 이런 식으로 잘 나왔습니다. 전장이 4630mm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끌고 있는 뭐 GV80 같은 것만 해도 사실 멋있잖아요. 엄청 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먹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 사실 맞아요. 존재감 같은 거는 없어요. 차는 정말 실생활에 유용해야 되고 좁은 주차장 가서도 마트 주차장 가서도 주차도 편하고 이래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 차인데 실용성만을 따진다면은 투싼만한 차 크기가 그렇게 해외에서 먹히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선 조금 그냥 가오 때문에 조금 이거를 기피하게 되겠지만 이런 뭐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밋밋한 옆 모습을 잘 살려주고 있어가지고 나름 나쁘지 않다. 요 느낌 괜찮지 않나요 되게? 그런데 이제 요 차급에서 좀 우리가 가장 많이 불만인 게 우리는 또 이런 디테일 되게 중요시하잖아요. 문을 열었다 닫을 때 이런 경박한 느낌? 근데 사실 전작에 비해서는 이런 경박함이 훨씬 더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. 이제 좀 더 고급화됐다? 전에 거 같은 경우는요 닫으면 탕 소리가 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낮은 등급의 차를 탈 때 문을 닫을 때 그런 또 고급감 있잖아요. 사실 우리가 높은 급의 차를 탈 때 문만 닫아도 와 묵직하게 닫히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얘는 전작에 비해서는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어쩔 수 없는 좋게 말하면 경쾌함, 나쁘게 말하면 경박함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근데 사실 이런 비상깜빡이 등이 이렇게 좀 밑에 달릴 일인가? 이게 너무 밑에 달려있지 않아요? 전작도 밑에 달렸는데 그거보다 더 낮춰놓은 것 같아요.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차체가 높은 차들이 되게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. 그런 차들만 해도 되게 가까이 붙으면 이게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. 뭐 이 차 보려면 그냥 911 끌고 와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밑으로만 내려가는지 이게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거든요. 요쪽에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. 계속 여기다만 이렇게 고집을 한 이유. 이건 좀 위로 올려서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쪽을 보시면은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가 있고 요거는 그냥 차체에서 나오는 그 후방 카메라 있잖아요. 그게 있는데 지금도 보시면 벌써 이쪽이 좀 더러워졌어요. 그래서 요쪽을 좀 자주 좀 닦거나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애초에 요게 좀 산타페 같이 좀 위쪽에 좀 달려 있었으면은 오염이 좀 덜 심하거든요. 사실 이쪽이 이제 와류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쪽이 빨리 더러워지는 장소인데 요 위치에 있는 거는 아마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바로 이거죠. 이런 건 좀 칭찬할 만해요. 이만한 차 크기에 요 정도 트렁크 공간에 요 차 타고 캠핑도 가야 되고 요 차 타고 많은 짐도 실어야 되고 요 차를 내가 어린 아이를 태우거나 좀 큰 아이를 태울 때도 유모차도 싣고 모두 싣고 다 해야 되잖아요. 애 키워본 분들은 알아요. 이걸 패밀리카로 쓸 때 엄청나게 많은 짐들이 있거든요. 그것도 충분히 다 실리고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골프백 고급차에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. 요 정도 차 크기에도 다 들어가고 요쪽에 이제 의자 접히는 게 있는데 땅 땅 아, 이 정도 좁은 넓이 어때요? 어때 괜찮지 않나요? 충분히 차박을 할 만한 그런 공간을 나타내줘요. 첫 차를 사시려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부모님 나이 때 이런 분들이 이거 타면 너무 좋겠는데? 너무 괜찮더라고요 차가 생각보다. 요 실내가 요번에 그 새로 나온 색상 아시죠? 그린, 블랙, 그레이, 쓰리톤. 그래서 요쪽 라인은 이제 그린으로 되어 있고 요쪽은 그레이, 뭐 그레이 색인지 바닐라 색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 요런 색이 되어 있고요. 나머지 요런 이제 빈틈이 다 이제 블랙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. 요즘에 나온 현재 차들이 요걸 참 잘해요. 수납 공간을 엄청나게 만들다 보니까 요것도 끌고 오는데 여기다 싣고 다니니까 되게 편하더라고. 이런 식으로 그 와중에 요따가 내 물건도 다 실을 수가 있고 컵홀더도 있고 요쪽에 무선 충전까지 되는 데가 다 있다 보니까 일단 무선 충전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을 때 살짝 시야가 다 보이는 요 각도에
다 있어서 이런 구성은 굉장히 좀 잘해 놨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앰비언트 라이트, 화려함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이 차는 좀 유독 약하기는 해요.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공간에만 이걸 넣어놨거든요. 이쪽 순환 공간에 은은히 나오는 거 보이세요? 그리고 좀 밝아서 안 보이는데 이런 데도 은은하게 나와요. 그리고 이쪽 커플도 있는데도 은은하게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물건 놓는 이런 수납 공간 있잖아요. 이런 데만 좀 나오게 함으로써 이것도 좀 실용성이라고 따져야 되나? 약간의 이 멋을 좀 담갔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그리고 제가 현대차들이 개성을 좀 많이 잊어버렸다고 했잖아요. 뭔 차를 탄지 잘 모르겠는 이런 실내 레이아웃 다 똑같이 생겼어요. 좀 패밀리 룩이라고 하죠.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쁜 건 아니지만 개성은 있었어요. 요거는 타면 투싼이지. 그래 투싼은 원래 이렇게 생겼지 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좀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고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편의성은 아예 비교 불가인 것 같아요. 특히 이런 버튼류 있잖아요. 이전에 올터치로 돼 있던 버튼류를 보다가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것도 눌러보고 공조 조절도 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. 이쪽에 빨리 쓰는 거는 물리 버튼으로 돼 있고 이쪽에 노브 형식으로 이거를 온도도 바로바로 돌릴 수가 있고요. 이런 것도 좀 되게 잘 돼 있고 그다음에 터치로 하는 것도 이런 것들도 되게 간편하게 되게 편해졌어요. 그러니까 터치감도 되게 좋고요. 이런 부분도 되게 잘 해놨고 특히 이쪽에 이제 빨리 쓰는 버튼 있잖아요. 오토 홀드라든지 오토 앤 스탑 이런 것들 드라이브 모드 이런 버튼들도 다 물리 버튼으로 해놓으면서 내가 순간순간 빠르게 누를 수 있게끔 그 내 팔 각도 보이나요? 다 이렇게 팔을 얹혔을 때 운전을 하면서 순간순간 내 손가락이 시키시게 닿을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. 그러니까 이 레이아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. 현대도 계속 써야죠. 어떻게 다 개발해놨는데 어때요? 되게 괜찮지 않나요? 이렇게 트레이에 딱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되게 실용성 면에서는 최고기는 해요. 그런데 저는 이런 거를 신경 안 쓰는데 예를 들어 저희 호피디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. 차에 어떤 거치대 하나 놓는 것도 싫어해요. 아무것도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신 분들은 요 트레이에 물건을 많이 올려놓는 걸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. 산타페 같은 경우 이렇게 뚜껑이 달려있잖아요. 저번에 찍었을 때 그거는 그게 없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좋아요. 그냥 여기 물건 싹 올려놓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유튜브가 나오면 좋겠다고 했던 이 시네마도 딱히 이제 유튜브는 나오지가 않는데 이게 게스트 모드는 이걸 볼 수가 없네요. 프로필 설정을 좀 다 따로 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되게 잘 해놨는데 저번에 영상을 살짝 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화면이 넓어진 만큼 영상을 볼 때 되게 더 좀 더 큰 화면으로 보고 이런 거에 좀 되게 기대감을 얻었었어요. 특히 제 아우디 A8 같은 경우는 화면은 작지만 꽉 차게 나와서 보기 불편하진 않거든요. 근데 막상 이 화면도 길이만 길지 이게 이쪽까지 이렇게 잘려서 나와요. 전 되게 이게 와이드하고 좀 넓어서 보기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요런데 빈 공간이 확실하게 좀 다 남아있어서 그거를 좀 오늘 확인을 좀 더 해보고 싶었는데 게스트 모드에서는 따로 뭔가 설정이 되질 않네요. 이거는 차주님만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때도 보시면 알죠? 운전을 하는 순간 소리도 안 나오고 화면도 딱 꺼지게 됩니다. 소리라도 계속 좀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요 현대차를 타시는 분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지문인식 버튼 있잖아요. 손을 대면은 뭔가 여기서 뭐 로그인 화면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.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. 정말 쓸데없다. 여전히 뭐 개선된 건 없습니다. 어때? 저번에 제가 틀어본다 했던 보스 오디오거든요. 제가 사실 막기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막 좋은 기를 갖고 있지도 않은데 요 정도 등급의 보스 오디오라면은 굉장히 좀 들을만하다. 나쁘지 않죠? 그리고 이 음질, 음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들려오고요. 요 정도 차급에 요 정도 가격대에 스피커는 진짜 괜찮은 게 좀 들어가 있어요. 보스 오디오 자체가 기본기가 탄탄한 오디오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투싼이 현대에겐 BTS 같은 자동차잖아요. 세계 뻗게 해준 자동차 정말 효자란 말이에요. 요 오디오는 굉장히 괜찮다. 전 진짜 요즘에 국산차가 마음에 드는 게 요 등받이 각도 있잖아요. 여기 이렇게 좀 기대지는 거. 사실 우리가 수입차를 사면서 맨날 이거 따지잖아요. SUV 탈 때 이렇게 기대지는 거에 또 너무 이게 감탄을 하게 돼요. 그래서 당연히 모든 차가 이렇게 기대줘야지 이렇게 편안히 갈 수 있어야죠. 이때 이 머리 공간도 나쁘지가 않고 수입차들도 이거 좀 형기를 좀 따라해서 좀 등받이를 좀 편안하게 많이 좀 기댈 수 있게끔 가성비 차들도 하는데 너희들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. 요런 도시락에 좀 아쉬운 점이 저희 GV80만 해도 이렇게 컵이 나와서 여기다 꽂게 되면 팔걸이가 쉽거든요. 근데 요 정도만 꼽아도 이 팔걸이를 굉장히 내가 소심하게 해야 되고 팔을 이만큼 접어야 되는 요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. 저희 GV80처럼 눌러서 쭉 수갑이 튀어나오게끔 했으면 더 좋았을 법 했는데 요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. 패밀리카를 인거답게 요런 데 턱받이가 높지 않은 거 요런 것도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 요 뒷장에 이거 거의 풀옵션이거든요. 근데 여기에는 아무 버튼이 없어요. 여기에 그냥 C타입 충전기만 꽂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쭉 들이면은 사실 전에 실내 디자인에 비해서 확실히 더 정돈되고 버튼도 깔끔해지고 핸들 모양도 바뀌고 다 좋은데 갑자기 이 영상을 지금부터 보는 분들은 그래서 이 차 뭔지 맞춰보시오. 소나타, 코나, 산타페 다음부터는 이 레이아웃을 유지하되 살짝 개성을 살려줬으면 좋겠다. 전 아직도 이 의견입니다. 본격적으로 시승을 해보기 전에
이게 이제 컬럼식으로 다 바뀌었잖아요. 이거 실제 오너분들 이거 아직 편한가요? 잘 적응이 됐나? 이게 다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조금 헷갈려요. 그러니까 앞으로 하면 뒤, 뒤로 하면 R이거든요. 지금은 알겠어. 근데 주차할 때 혼잡한 상황 있잖아요.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할 때 이게 전 아직도 좀 헷갈리더라고요. 아, 모든 분들이 요 투싼에 가장 아쉬워하는 게 있죠. 8단 자동 변속기를 왜 안 넣어줬냐. 7단 DCT를 그대로 넣어줬는데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해요. 7단 DCT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변속 충격도 많이 적고 밀림도 적고 하다. 그러니까 탈만하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7단 DCT가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순간 멈췄다 출발할 때 차가 뒤로 한번 밀렸다 가는 느낌 아시죠? 그런 느낌이 좀 세게 들다 보니까 전 아직도 그게 좀 심하다고 보거든요. 그리고 지금도 이제 언덕을 한번 타볼 거예요. 언덕에서 좀 힘이 딸리고 이걸 떠나서 멈췄다 다시 가고 할 때 울컥 울컥 이런 느낌, 그리고 변속이 바뀔 때 살짝씩 충격이 오는 이 느낌, 저는 아직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. 셀토스도 8단 자동 변속기를 넣어줬거든요. 사실 8단 자동 변속기 하면 좀 고급화의 상징이거든요. 싸는 왜 넣어주질 않았는지 요게 아직도 의문입니다. 지금도 쭉 가다가 이런 느낌 멈췄다가 요 지금 방송 이렇게 울컥울컥거림 보이죠? 요런 느낌이 저에게는 아직 좀 상당히 좀 기분 나쁘게 와요. 이제 언덕 밀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테스트 해보려고 이렇게 언덕길로 와봤는데, 그래서 가다가 여기 살짝 멈췄다가 한번 다시 가볼게요. 아, 이게 방금 이게 이제 DCT의 단점이에요. 언덕에서 뒤로 좀 이렇게 밀림이 느껴지면서 제가 엑셀을 강하게 가져가니까 얘가 거기서 변속 충격이 타타타닥 단수로 막 올려야 되거든요. 순간 힘을 줘야 되니까.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막 충격이 오면서 타타타닥 하면서 막 이런 기분 나쁜 느낌이 있죠. 이런 것들이 몸에서 전해지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7단 DCT를 바꿔달라 한 거예요. 몸소 느끼니까 아시겠죠? 아무리 7단이 투싼에 더 잘 어울리고 좋아졌고 해도 계속 좋을 순 없거든요. 저런 순간에선 불쾌감이 막 좀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. 이런 점이 좀 많이 아쉽고, 그리고 이런 이제 급의 차의 특성은 아시겠지만 핸들이 좀 아직 가벼워요. 핸들이 가볍고 무거울 때 그 특히 여성분들은 좀 그 느낌 아시죠? 안정감. 핸들이 좀 묵직할수록 안정감이 좀 들거든요. 아직 투싼은 그 정도 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요 핸들 가벼움이 좀 느껴지거든요. 근데 요거는 뭐 크게 좀 불만 없어요. 요게도 적응이 되면은 이것도 탈만해요. 굉장히 요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뭐 감안하면서 타셔도, 요 차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의 3천 중반 정도에 많이 뽑는 차거든요. 그 가격대를 좀 감안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투싼 요런도 차급을 타게 되면은 느끼는 게 타이어가 바닥을 굴러갈 때 도로와 타이어가 만나서 우두루두대는 막 그런 소음이 있어요. 내 몸에서 느껴지는 그런 진동도 있고 그 느낌이 바닥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 이거는요, 우리가 BMW 고성능 차를 탈 때 노면이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. 정말 와 시끄럽다, 요 바닥이 타이어와 마찰되는 그게 너무 시끄럽다 이런 느낌인데, 투싼은 요번에 그 힐하우스 안쪽에 흡음재를 되게 확장을 영역을 시켜놔가지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에 거에 비해서도 훨씬 더 바닥의 느낌이 안 느껴져요.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차스러운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우리가 고급차를 타게 되면 그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노면을 막 읽는다 안 읽는다가 아니고 그런 소음이 들려오지 않거든요. 근데 이 차도 지금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거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잘 해놨고, 트렁크 안쪽에 또 막 스티로폼이랑 이런 걸 많이 넣어놨어요.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마찰 소음 이런 것도 다 많이 줄여놨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 차를 타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훨씬 더 덜 받아요. 원래는 이렇게 쭉 밟았을 때 이 타이어에서 확 올라와 줬어야 되는데 이런 거 신경 쓴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고 유럽인들도 좋아하고 북미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업그레이드 됐으면은 이 정도는 뭐 무조건 해줘야 되지 않나. 아, 이 바닥에 이 느낌만 안 느껴져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가 있다. 하지만 이 7단의 이 DCT의 요 느낌이 한 번씩 저를 이렇게 울컥울컥하게 만들어요. 차도 울컥울컥하고. 개방감을 위해서 요 계기판이 이제 새롭게 바뀐 거잖아요.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다 바뀌어서 많이 내려오고 시인성을 좋게 만든다고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쓸데없이 내가 보기 싫은 공간까지 다 보게 돼요. 내가 굳이 요거 여기가 다 보이다 보니까 되게 시야는 좋아졌는데 눈에 쓸데없는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. 사실 요 계기판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요. 여기까지만 가려줘도 요런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리는 가리지가 않아요. 그랬으면 좋을 법 했는데 이걸 너무 낮춰놨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옛날에 제가 작은 차 막 지포나 박스터를 탔을 때 나만 너무 올라와 있어서 카트라이더 타는 느낌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이거 지금 의자를 최하로 낮춰놓은 거거든요. 그래도 내가 너무 이렇게 직각으로 이 꽂는 느낌이 보이다 보니까 시야는 좋고,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키 작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나 이걸 좀 낮춰놓지 않았나. 드디어 여러분들 투싼의
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. 이거 있는 거 하나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 옵션은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시인성도 좋고 크기도 괜찮아요. 이제 반자율 주행을 한번 켜봐야겠죠. 그 다음에 핸들 표시 눌러서 차선 맞춰주고 속도를 올려서 이렇게 됐을 때 차선을 지금 되게 이제 잘 지켜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고 이게 또 핸들이 정정식으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한 번씩 핸들을 잡으라고 할 때마다 손만 가볍게 됐다 떼어주면 돼요.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반자율 주행을 쓸 때 진가가 드러나죠. 앞차와의 거리, 지금 좌우 차선 유지가 잘 되어 있는지부터 현재 속도 이런 것들을 다 잘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반자율 주행을 굉장히 즐겨 쓰는 편이거든요. 요즘 뭐 나오는 차에 반자율 주행 뭐 뭐든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만 투싼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반자율 주행이 섞이니까 요거만큼은 정말 앞으로 이 차를 사시는 분들에게 장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.6 터보이기 때문에 180마력이라 뭐 크게 기대되진 않지만 그래도 또 가속력을 위해 또 스포츠 모드를 한번 놔봐야죠. 송피디 느껴져요? 소리는 커지지만 고요한 이 느낌?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. 나는 밟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. 근데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이걸 요 차를 감싸는 게 아니고요. 요 차급은요 뭐 어차피 밟기 위한 차가 아니에요. 사실 정말 이동을 위한 수단이 제일 커요. 순간 그 울컥거리는 느낌하고 변속 충격, 요게 좀 저는 좀 불쾌하게 다가오거든요. 그거 외에는 정말 얘는 팔방미인이지 않을까? 아 그리고 제가 여태껏 못 봤던 기능이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킬 때 앞차와의 거리에 따라서 얘 가속 강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요게 있어요. 특히 가속 강도 있잖아요. 요거를 너무 강하게 해놨을 때 단점이 뭐냐면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. 내가 이렇게 반자율 주행을 키우고 가다가 앞에 차가 없어 갑자기 얘가 가속을 우왕 이렇게 다른 차 갑자기 옆에서 껴들 때 그럼 깜짝 놀라면서 나도 브레이크를 밟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 가속 강도가 너무 센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. 뒷차 같은 경우도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. 요런 거를 여기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사용자 취향에 맞게끔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반자율을 또 켜서 달리면 가속 강도를 강하게 하잖아요. 뭐 앞에 차가 없어졌다고 하면은 얘가 엄청나 갑자기 가속을 확 올리면서 좀 무섭네. 좀 무서워요. 파워 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. 연비는 아주 좀 준수한 편을 보이고 있어요. 요차 공인 연비가 12.5km인데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탄 게 한 9.6km 정도 이 정도가 나오니까 당연히 고속도로 올라가거나 하면은 15km 이상은 무난히 찍어주지 않을까. 지금처럼 막 타고 막 우리가 이제 이런 주행을 했을 때도 9.5 정도가 나와준 거면은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. 1.6 이제 터보기 때문에 거기에다 당연히 이제 일반유 넣어야 되니까 요즘 다시 뭐 기름값이 막 폭등하거나 이러진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요차 같은 경우는 유지비 측면에서는 크게 좀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선에서 다가와요. 이 투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타봐서 알겠지만 단점이라고 뽑자면은 아까 그 7단 DCT 한 번씩 울컥거리고 왕 나가고 멈췄다 막 뒤로 밀렸다 이런 느낌 제외하고는 깔 곳이 없는데 저 라이트? 내 차에 타면 안 보이니까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선요 굳이 좀 깔 곳이 없는 차량이고 우리가 어차피 까봤자 유럽 미국에선 또 엄청 잘 팔리는 차니까 현대 측에서도 크게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. 장점은 뭐 설명하자면 장점도 되게 많아요. 특별히 깔 데도 없고 특별히 잘나지도 않은 괜찮은 자동차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사회 초년생 분들이 첫 차로 선택하기에 3000 초반대로 타면 괜찮지 않을까. 요 모델에 N9이 따로 있거든요. N9은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자면 굳이 투싼 사는데 N9까지 사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챗벌이었습니다. 아 이 언덕인데 또 아까처럼 헛바퀴 돌거나 이러진 않네. 또 막 울컥거리거나 언덕 갈 때마다 무섭단 말이야.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.